최근 북한의 권력 핵심을 비판하는 책을 내고 국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해서 북한이 발끈했던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돌연 일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국정원 산하의 연구기관, 즉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인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점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묘합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직을 돌연 사퇴했습니다. 남북화 애화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할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자발적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라. 태 전 공사가 사퇴를 결심한 건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김정은 정권을 비판한 책을 출간한 직후입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자신을 비난하며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켰다며 더 이상 북한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가 정말 태정공사는 앞으로 정부에 기대지 않고 아내는 직장을,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탈북민들처럼 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